프라이팬에 이거 콘크리트 저번에 감자조림처럼 물에다 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볶으신다고요? 근데 양이 많을 때는 감자조림 하듯이 끓는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거죠? 양이 많으면. 아, 식당 같은데? 되게 많이 사가지고 오셨다. 우리 언니는 역시 손이 커. 구멍이 갔어. 7,750원인데? 어? 어제보다 싸네요? 아그때 3,750원. 아니에요. 그러네. 어제 더 비쌌었어요. 1,750원. 어제보다 더 시들어졌으니까 더 싸게 파나? 아, 이 냄비가 있어요. 여기다 볶으실 거예요? 아니, 여기 볶을 거예요. 아. 프라이팬. 아. 가지가 몸에 좋다 그러는데, 저는 주로 채반에다가 씻은 가지를 쪄가지고, 길게 쭉쭉 찢어가지고, 간장하고 마늘하고 양념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잘못 찌면 완전히 죽이래요, 언니, 죽. 가지 나물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하실지 우리 언니는. 저번에 제가 언니 맛집에 갔었거든요. 가지로 만두를 만들 가지 만두도 있더라고요 언니. 있겠지. 예, 가지 속에다가 속을 넣어가지고요. 가지 만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가지 요리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해 할 줄 몰라가지고. 아유, 경쟁자께 좀 기다려주면 어때서? 왜? 저거 헌 거 반품했잖아, 전기라면. 네. 가져가지 않았어요?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갔어. 좀 이따 오겠지 뭐. 시큰 돌아다니다가. 좀 기다려서 가져가지. 그거 뭐 10분이 걸려. 20분이 걸려. 금방 했는데. 아까 막 전화통화로 저 오래 못 기다린다는 게 그건가? 응.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안다 안 해놨더니 네. 뭐라 그런 거야. 정말 1분 1초가 다 바쁘니까 택배기사님들이 다시 오겠대요? 다시 온단 말도 아니고 포장해 놓으세요 이래더라고.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새 것만 갖다 준 거예요? 응. 아, 일단 급한 대로 배송부터 한 거구나. 반품은 이제 바쁘니까. 그럼 다 싸놓으셨어요? 응. 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에 절이는 건가? 그러네. 아. 애들은 가지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요. 응. 왜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이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대는 거예요. 가지가 몸에 참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리를 잘 해놓으면 잘 먹는데. 이달 말에 이사 온다고 옥상에. 어디 옥상에? 요 옆집 옥상 비어 있잖아요. 아, 여기? 예. 근데
옆에가 아는 집이래요. 저 감나무 있는 집. 그 집 막내 아들이 온대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다. 프라이팬이 너무 작지? 예, 그것만 해요, 언니. 남은 거는 제가 먹을게요, 언니. 어제 감자채 볶은 거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예, 싹 먹었어요, 아주 그냥. 그 진미채도 다 먹었어요. 다 빈통이에요, 지금. 열무김치도 조금 익었거든요? 이야, 익으니까 또 다른 맛인 거예요. 밥 비벼가지고 다 먹었어요. 잘했어. 아주 싹 먹었어요, 그냥. 까망이들처럼. 프라이팬에 이거 중불이죠? 중불에다가 식용유 둘렀죠? 식용유 두르고. 진짜 감자채 모금 같은 거는 뭐 요리 잘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잖아요, 그죠? 난 가지를 삶아가지고 무친다는 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거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기 무쇠솥에다가 밥을 하셨거든요. 들때가지고 근데 뜸 들일 때 씻은 가지를 딱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을 탁 닫아요, 무쇠솥.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익더라고요. 그 길이를 쭉쭉 찢어가지고 간장하고 마늘하고 파 송송 썰어놓고 깨소금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쳐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익히면 죽이 되고 너무 덜 익히면 너무 또 덜 익고 적당하게 익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숨 죽으면 얼마 안 돼. 반으로 죽어버려. 가지도 숨이 죽는구나. 난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 이거 다 못하겠네. 뒀다가 뭐 된장찌개 있어요. 시골 살 때 된장찌개에 가지가 흔하니까 가지도 넣었어요. 호박도 넣고. 시골에 흔하니까 가지가. 아, 간을 하지 않고 식용유에다가 볶다가 간장을 넣어. 아, 기름에 볶다가 간장을 넣는다. 과연 맛있을까? 가지볶음은 처음 보는데, 우리 언니가 한 거. 가지 코등이가 계속 엄마, 엄마 부르는데도 엄마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 숨어가지고 듣고만 있고. 귀찮은데. 귀찮은 아, 그렇구나. 이제 클만큼 컸다 이거지. 내가 키웠지 뭐. 지가 키운 게 아니고 내가 키웠지 뭐. 그런가? 내가 키웠지. 먹이 줘가지고. 근데 새끼마다 소리가 다 틀리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지금 가지를 기름에 볶다가 간장 넣고 다시다 넣었죠? 다시다 넣고 마늘 넣고 나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고추장도 막 한 숟가락씩 넣었었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물엿이 들어가는 걸 몰랐네. 물엿을 넣고 이 국물로만 해도 충분히 이거 여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아니 간장하고 물엿하고 들어갔잖아. 네네. 또 여기서 또 물이 나와. 아. 그러면 물 안 부어도 충분히 익힐 수가 있어.
오늘 간장에다만 이렇게 볶으실 거예요? 간장 가지 볶음이네요. 여기 이제 대파 같은 것도 송송 썰어서 넣어도 이쁘겠다, 그지? 당근 넣으려고. 당근하고 양파. 불은 중불에서 계속이요? 썰고 계시고 아, 당근은 참 색감이 참 예뻐. 애들이 가지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당근 싫어하는 애들도 많은데 어른들은 참 좋아하지. 당근은 많이 안 넣어도 되고. 화려하다 언니, 벌써 화려해요. 뭔가 화려해 보여요 언니. 팬을 달군 다음에 식용유 두르고 가지를 식용유에다 볶다가 간장, 다시다, 물엿 이렇게 넣고 볶다가 이제 당근을 좀 넣고 볶고 다시 이제 볶는 거예요. 불은 계속 처음부터 중불에다 놓고 볶는 겁니다. 이제 감자조림처럼 가지를 물에 끓는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해도 맛있나요? 그럼 물이 많이 생겨. 그렇게도 하는데, 네. 물을 바구니에 갖고 쫙 빼야 돼. 혹시 손으로 꽉 짜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물이 많이 생긴다고요? 네. 이것도 진짜 물이 많이 생기네요. 여기도 왠지 언니 감자채 볶음처럼 참기름 휙 두르고 참깨 뿌릴 것 같아 왠지. 어? 맞다. 어미는 살이 안 쪄 언니. 그리고 막내 까망이도 걔도 엄마 닮았는지 말랐더라. 살이 안 붙어. 노랑이는 그냥 배도 볼록 나오고 넓적다리 봐요 언니. 살이 엄청 많잖아. 노랑이 넓적다리 봤어요? 근데 막내 까망이는 살이 안 붙어 언니. 엄마 닮았나 봐요. 그리고 조심성도 많고 엄마 닮아서 여기 대문에 들어올 때도요 좌우 확인을 몇 번씩 확인하고 그러더라. 막내 까망이가 다 된 거예요? 다 된 것 같아. 너무 익으면 뭉뚱뭉뚱해. 아, 너무 익으면 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를 꺼내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이게 너무 익으면 물컹물컹해서 식감이 안 좋아진다 이거죠? 고춧가루 안 넣나요? 안 넣어. 아, 그렇구나.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좀 넣고. 아, 청양고추 있으면. 아니면은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도 넣고. 홍고추 있으면은 홍고추 좀 넣고. 청양고추를 넣고. 뜨거워가지고 못 먹겠다.
그 초록색 파프리카나 초록색 피망 같은 거 이제 색깔 내려고 이제 넣는 거죠? 확실히 색감도 중요해. 이거 그때 매웠던 거죠? 언니 그 감자 조림할 때 청양고추 몇 개 띄웠잖아요? 그거 맵더라고요. 근데 다 먹었어요. 그것까지. 좀 맵더라고요. 맵지? 네. 예, 물 안 부어도 네. 물이 이렇게 생겨. 근데 가지볶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무 푹 익히지 말아라, 그죠? 너무 푹 익히면 저기 완전히 물컹물컹해서 한번 시식을 해보고. 뜨겁죠, 언니? 됐어. 언니 간도 안 보시고 어떻게 한 번에 간을 딱 맞추세요? 아니, 됐어. 그러니까 먹어볼게요. 참기름 좀 더 넣었어? 아니요. 요 정도로 익히면 되는 거예요? 쫄깃쫄깃한데요? 어, 그 정도 익히면 돼. 너무 안 익혀도 그렇고 너무 익혀도.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네요. 맛있어. 오, 괜찮다. 가지볶음. 감자 조림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오, 이거 몸에도 좋고, 그죠? 응. 물 맛있다. 안 들어갔는데도 이렇잖아. 맛있다. 언니, 이거 술안주로도 괜찮겠는데요? 술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 맛이. 와, 고급지다. 여기다가 당근을 위에 올려? 네. 언니가 가지볶음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응. 적더라고. 가지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이걸 먹으면은 싫어하던 사람들도 바로 좋아할 거야. 그런 맛이야. 아, 그거 쌀 우리 쌀이야 그거. 그거 원래 골라가지고. 치아 안 좋은 노인분들이 드셔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언니. 원래 골라가지고 다 먹었지 그거는.